어? 저게 뭐지? 어? 재단문이 왜 열려있는 거지? 오마이갓! 우리 격리 완전 해제된 거 아님? 우와! 나가보자! 나가보자! 밖으로 나가자! 좋아 좋아! 가자! 예! 비상사태 발생! 비상사태 발생! SCP가 탈출했다! 뭐? 이럴 수가! 유언들에게 말한다! 당장 SCP를 찾아내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멀리는 못 갔을 거야! 오케이! 출동! 아, 공부도 해야 되고 밤낮으로 고스트들하고 싸워야 되고 아, 너무 바빠. 맞아. 더 이상 고스트 오디션을 진행하는 건 힘이 들 것 같아. 안 돼! 엥? 너희들은 뭐야? 여기가 유명한 고스트 오디션장이니? 어, 맞는데? 와, 역시 잘 찾아왔어. 뭐야? 우리도 고스트 오디션에 참가할래. 다짜고짜 오디션 참가라니. 그래, 너희들은 누군데? 우리는 SCP-1321. 난 SCP-999야. 뭐? 뭔 이름이 저래? 이럴 수가. 헐, 진짜였어. SCP가 존재하다니. SCP? 그게 뭐고? SCP는 세계 곳곳에 초현실적인 것을 비밀리에 모아두는 재단이야. SCP? 슈퍼? 캣? 폴리스? 구두리,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 SCP는 그런 단순한 단어가 아니야. S, Secure. C, Contain. B, Protect. 그 존재들을 비밀리에 확보, 격리, 보호하는 재단이라는 뜻이야. 와, 쟤 우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걸. 와, 그럼 우리 소개부터 할까? 우린 SCP 안전등급 SCP-131A, SCP-131B야. 와! 아이팟을 닮았다고 해서 아이팟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밑바닥에 있는 바퀴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달리자 달려! 어? 너희들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어? 그만 멈춰!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멈추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으아! 어, 조심해! 으아! 너희들 괜찮아? 많이 안 다친 거야? 응, 괜찮아. 그런데 너 엄청 친절하다. 어? 너 옷에 왜 해골이 그려져 있어? 머리는 왜 한쪽으로만 묶은 거야? 너 이 중에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어? 어? 그건 좀... SCP-131은 호기심이 많고 애정을 원하는 스타일이래. 애정을 주는 사람에겐 강아지처럼 재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는데. 오, SCP-131이 하리가 마음에 들었나 본데. 하리야, 취미가 뭐야? 좋아하는 색깔은? 좋아하는 음식은? 찍먹이야, 부먹이야?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 빨리 알려줘. 이제 내 차례. 난 SCP 안전등급 SCP-999. M&M 초콜릿을 제일 좋아하는 간지럼 괴물이야. 어? 이 녀석 젤리인가? 혹시 슬라임, 액체 괴물 아니야? 땡땡! 둘 다 틀렸어. SCP-999는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물질로 되어 있대.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만져볼까? 와! 어? 뭐지? 갑자기 꽃향기가 나는데? 별빛이 내린다. 우와, 너무 행복해. 이런 기분 처음이야. 하리야, 정신 차려.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넌 정체가 뭐야? 야, 말했잖아. 간지럼 괴물이라고. 나를 만지면 초콜릿, 꽃냄새, 가빠른 빨래 냄새, 빵 냄새 같은 기분 좋은 냄새를 맡게 되고 행복함을 느끼게 되지. 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불쌍한 내 팔자, 내 사연을 들어줘. 어? 이 노래 소리는 너무 슬픈데. 동생들이 보고 싶어 죽겠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 쟤 아직도 슬픈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네. 깨깨. 엥? 쟤가 누군데? 전마, 호랑 귀신이라고. 동생들을 두고 호랑이에 물려가가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 데이. 엄청 슬픈 사연의 주인공이 데이. 쯧쯧쯧쯧쯧. 아이고 눈물이 마르질 않네. 어? 아이고 불쌍해. 왕 다 끌리는데. 너 내가 껴안아줄까? 에이 왜 이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와, 이 냄새는 새콤한 레몬 냄새. 와, 행복해. 헐, SCP-999가 껴안으니 저 녀석의 울음이 멈췄어. 전마, 억수로 행복해 보인대. 그럼 나도 안아볼래. 나도 한번 만져보자. 나도 안아줘. 그만! 정신 차리래.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래. 1년 뒤 세상이 멸망하는 거 모르나? 이런 간지럼 괴물하고 놀 시간이 어딨노? 오, 금비 화났나 봐. 아, 쟤 화나면 무서운데. 아, 깨깨. 엥? 화가 많이 났나 보네. 내가 풀어줄까? 저리 가래. 네가 날 아무리 껴안아줘도 내 화는 안 풀린대. 그럴까? 에이, 소용없대도. 이 냄새는. 와, 갓 지은 밥 냄새. 거기에 뜨끈한 된장찌개 냄새. 와, 금비 행복하대. 금비야, 너 화난 거 아니었어? 내가 왜 화가 나노? 세상의 멸망을 막아야 한다면서 화냈잖아. 멸망? 그까지 멸망 좀 되면 어떻노? 뭐? 쟤 왜 저래? SCP-999는 슬픔, 분노를 느끼거나 다친 사람에게 더 특별히 다가간대. 심한 우울증 환자가 SCP-999와 접촉 후 치료된 경우도 있다고 해. 아, 맞다. 아까 전에 쟤네가 안전 등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 그건 안전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닐까? 목표물 발견! 목표물 발견! 어? 찾았다! 너희들 여기 있었군! 어? 누구세요? 우린 SCP재단의 요원이다. 요원? 잠깐 관리가 소홀했던 틈을 타서 저 녀석들이 빠져나갔다. 그런데 쟤네들 생각보다 너무 귀엽고 착하던데요? 맞아요. 우리들의 슬픈 마음을 다 치료해줬다고요. SCP-짱짱! SCP-131과 999는 안전 등급이지만 재단 밖을 나가는 건 금지입니다. SCP-재단은 저런 귀요미들을 왜 격리하는 거지? 에이, 그냥 풀어주세요. 풀어줘요. 그건 안 돼! SCP는 안전 등급 말고도 여러 가지 등급이 존재한다. 여러 등급? 그렇다. 격리 보안 등급에 따라 안전 등급, 유클리드, 케테르, 타우미엔 등등으로 나뉘는데, 안전 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엔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다는 것만 말해두겠다. 그럼 SCP-682, SCP-049, SCP-2845 얘네들처럼 위험한 것들도 존재한다는 뜻인가요? 좀 더 알려주세요. 그건 안 됩니다. 네? 더 깊게 알면 너희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네? 자, 이제 기지로 다시 돌아가자. 날 따라와. 잠깐! 갈 땐 가더라도 심사위원 결과는 듣고 가야죠. 난 반대야. 상상 이상의 존재들이라니. Oh no. 무섭다. 깨깨. 내도 반대데이. 예언을 막아내기도 바쁜데 SCP까지. 안 된데이. 안 돼. 나도 반대야. SCP재단은 아이기스보다 더 비밀스러운 곳이야. 금기를 깨버려서는 안 돼. 난 찬성이야.
SCP-999처럼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도 꼭 있을 거야. 맞아, 나도 찬성. SCP-131-999처럼 안 무섭게 생긴 애들만 받아주는 건 어때? 걔네 귀엽잖아. 뭐? 아까 요원 말 못 들었어? 다 안전한 건 아니랬잖아. 난 반대야. 오, 오늘은 4대2로 반대의 의견이 앞섰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SCP-131-999 다다음 시즌에 나와야 한다면 1번, 에이 아니다 나오지 말아라 한다면 2번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 오디션에서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 안녕. 아이들의 기억은 어떻게 됐죠? 문제 없습니다. SCP-3000을 이용한 기억 소거제로 우리에 대한 기억을 모두 지웠습니다. 좋았어. SCP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커밍 순.